몸이 좋아 차 한잔 할까요? 3월이 열렸다. 태극기를 달아야겠다. 집집마다 펄럭이는 태극기가 잠자고 있던 내 가슴에 국민의식을 자극한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태극기 노래를 혼자 읊조려봤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번엔 가슴 속에 태극기가 펄럭인다. 잊고 있었던 나의 국민성이 꿈틀거린다. 부디 기억하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 나라의 국기, 태극기가 가슴에서 펄럭인다. 박미주의 책향기. 나무에는 상처가 있다고 한다. 옹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나무의 몸속에 박혀 수십, 수백 년을 간다. 나무는 혼자 그 상처를 안고 버텨낸다. 우리 마음에도 옹이가 생긴다. 누군가로 인해 받은 상처들, 그 상처들을 안고 견뎌낸다. 나무처럼 담담하게 숨죽이며 마음의 상처에도 연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는 비빔밥을 먹어보자. 뽀드득 윤기나는 양푼에 담아 씩씩하게 비벼낸다. 마음속 크고 작은 상처들과 함께 서걱서걱 비벼가며 입안 가득 놓고 씹어준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시 하루를 감사하게 된다. 생을 긍정하게 된다. 삶이 깊어진다. 네. 다시 읊조리게 되네요. 삶이 깊어진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내 마음, 네, 지난 저희 2월에 선정했었던 조서 애니어그램 이상극장을 보면 인간의 성격 유형들을 분석하는 사례집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성격들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을 수가 없죠. 나물처럼 비빔밥 속에 들어가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맛을 내는 이 나물들처럼 이렇게 함께 비벼서 서걱서걱 비벼내어서 삼키다 보면 삶을 긍정하게 되고 삶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초록빛 풀향기, 상큼한 꽃향기, 화초의 물주기,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백사장의 하얗고 부드러운 모래밝기, 맑고 깨끗한 물, 단정한 물빛 원피스, 보송보송한 옷가지, 면행주, 면손수건, 뽀드득 뽀드득 윤기나는 그릇, 요리하기, 장담구기, 자식들이 잘 먹고 건강한 것, 왕방울사탕,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카스테라, 잠들기 전 가끔 딸과 함께하는 마스크팩, 순정만화 같은 로맨틱 드라마, 영화, 태풍의 노래, 그리고 해변의 길손 같은 경음악,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재래시장, 그런 시장에서 흥정하기, 같은 정서도 다른 길로 다녀보기, 금면, 성실, 그리고 소박함. 잠들기 전에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어 본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자리를 잡았어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포근한 엄마의 살. 엄마의 얼굴이 애틋해
자꾸만 들여다본다. 이렇게 한 번씩 사연을 소개하거나 글을 소개할 때 보면 울컥울컥 이렇게 치밀고 올라오는 감정을 어쩌면 좋죠? 이 글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읊조리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 글의 주인공이 되어서 마치 제가 엄마의 어떤 추억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저희 서창호 PD님께서 갑자기 감정이 올라온다 싶으니까 앞에서 릴렉스하라고 저한테 수신호를 주셨어요. 아, 근데 이렇게 이런 글들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의 감정을 불러오고 그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레인보우 이 작가의 어찌 보면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능력이 아닐까. 장점과 능력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능력이라는 말을 저는 감히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능력이 정말 사람들의 곳곳의 마음에 조금씩 파고들어서 아마 분명히 앞에 조금 전에 노래 신청하셨던 네. 자, I'll be on to me 이 노래 신청하신 항숙경님 아마 울컥해서 계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 아는 곡이었어요. 이렇게 추억도둑과 함께 가슴이 잘 정돈되어 있을 때 이렇게 훅하고 엄마의 추억을 담은 레인보우의 글이 여러분들 귀에 조금씩 전달이 되었다라면 여러분들도 함께 가슴 설레고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3월을 함께 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이렇게 가슴 노크해주는 레인보우의 다정한 글 만나기로 해요. 혹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중 박미주의 책강기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주의 잔잔할까요 속 책향기 꾸며갈게요. 저희 이렇게 추억을 또다시 소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난주에 저희 청취자 중 이석희님께서 신청해주신 김대훈의 비가 온다. 자, 함께 듣고요. 저 들어온 문자 사연 소개할게요. 빗소리가 들린다. 여인아 구슬프게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아들의 교복과 입학 준비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 보며 남편은 야야 우리 엄마도 전에 나 학교 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노. 지금 생각하마 정말 우리 엄마 억죽시러웠지 하면서 억신경상도 사투리를 뱉어내는데 남편의 읊조림을 들으며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님이 보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같이 내 손을 꼭 잡는데 이래서 부부가 살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머님이 생전에 자주 끓여주셨던 냉이국으로 남편의 마음을 다독여줘야겠어요. 참 센스쟁이 아내세요. 영등포의 신미정님 사연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남편의 한결같은 마음은 제 미안함만 한없이 키워가네요. 저는 2년 전 1년을 선고받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갑자기 건강하던 제가 계속 체하고 구토증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나 너무 열심히 잘 살아온 내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암 선고, 그것도 이암 말기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은 자식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한 아내인 제게 당신의 마지막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과 함께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절대로 가망이 없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따라 우리 부부는 그 이암 말기라는 말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 남편은 정말 한결같이 저를 간호를 하고 함께 여행을 하고 통증으로 괴로워할 때 옆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으며 지금까지 2년이 조금 넘어가네요. 아직은 저희 부부를 떨어뜨리지 않으시려는지 정말 아플 때는 그만 가고 싶다가도 자꾸만 미련이 생겨 이 남자를 두고 갈 수가 없겠다는 욕심이 자꾸 듭니다. 욕심인 건지 아직 제 나이 44살. 남편과 동갑인 제게 이별은 너무 잔인하지만 병에는 어쩔 소리가 없잖아요. 처음엔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를 어떻게 혼자 두고 그 마음만이 컸는데 점점 통증이 커져가면서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그만 들키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답니다. 은평구에서 이렇게만 이름을 넣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저희 안치환의 오늘이 좋다 흐르고 있죠. 자, 이 곡 들으면서 저희 3월 첫 방송 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박미주였고요. 저희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제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바람이지만 자, 코로나의 수습 조금이라도 진도가 있는 그런 날이길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3월 한 주는 웃으면서 시작하는 그런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웃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방송 동행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여러분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왜 기러기 내 친구야
한잔의 달이 뜨니 너 하나의 청춘도 지는구나.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모두 녹여 하나 되어 마시자. 하지만 우리 너무 취하진 말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남은 인생 통틀어서 우리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내 친구야, 남은 너의 인생에 저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길 Thank you.